일이 너무 안 좋은데? 부모 복도 없어, 형제 복도 없어, 남편 복도 없어. 1등이에요? 대박이죠. 네, 얘기 좀 빨리 해주세요. 그 이제 사주 보는 얘기가 책에 나와 있잖아요. 아, 네. 그 친구랑 이제 사주 갔는데 이제 작가님의 사주가 좋게 나오지 못했죠? 아, 잘 알겠어요. 그 안 좋은 전개를 듣고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맨 처음에는 네.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입을 못 대니까. 그러니까 사주 카페가 뜸을 들였군요, 엄청. 사주 카페를 갔는데 거기는 이제 그 남자 사장님께서 네. 음료를 시키면 사주를 받는 네, 데였어요. 네. 저희 대학 때 유행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친구 사주가 너무 좋았어요. 막 뭐 부모 복에 뭐 남편 복에 돈 복에 막 얘는 막 복이란 복을 다 받았어. 네. 근데 하필 내게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는 조금 어느 정도 비슷하면 그냥 쉽게 말을 떼는데 이 사람이 네. 입을 못 떼는 거예요. 했고 근데 그 표정에서 그냥 다 읽었어. 아 최악이구나. 그래서 그냥 제가 그랬죠. 그냥 말하세요. 괜찮아요. 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딱 첫 마디가 처녀눈이 너무 안 좋대요. 근데 맞아요. 전 20대까지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처녀눈이 너무 안 좋은데 부모 복도 없어, 형제 복도 없어, 남편 복도 없어, 돈 복도 없어. 했고 제가 그럼 저한테 있는 복은 뭐예요? 네. 그랬더니 일복이 있대. 근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진짜 쉼없이 했기 때문에 그 말에 되게 공감이 되면서 이 사람에 대한 거의 신뢰가 받는 거예요. 갔구나, 네. 아, 이 사람이 날 아는구나.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일복으로 그러면 뭐 나머지 복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네. 가만히 있다가 큰 복은 하늘이 내리는데 작은 복은 개인의 어떤 노력으로 된대요. 했고 그 작은 복이 어느 정도까지예요? 네. 그랬더니 먹고 사는 것까지는 된대요. 그러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말을 그냥 붙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나의 작은 복을 내 나름 키워가려면 내가 뭘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그 당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자기개발을 네. 예, 했던 사람이니까 자기개발에 빠졌는데 거기서 네. 막 새벽기상 해라 그럼 새벽기상 하고 독서 매일 해라 그럼 독서하고 그리고 이제 운동하고 영어는 제가 좋아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흡수가 된 거고 운동도 제가 삶의 우선순위가 1번이 건강이기 때문에 네. 운동도 흡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제가 자기개발에 끝판왕이 된 거예요. 남들이 다 하고 싶어 하는 걸 이루었도다 네.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거를 해가다 보니까 저는 저에게 복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부모님 복도 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부모님이 저를 고아원에 버리지 않았잖아요. 어려운 형편에 네. 그리고 뭐 형제 자매 복도 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던 거 되게 많거든요. 어떤 마음적인 어떤 이런 의지가 되는 거 네. 그리고 남편 복은 지금 저는 완전 끝장판 남자랑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완전 만족이거든요. 네. 정말 제가 정말 네. 존경하는 사람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전 남편 복이 일단 완전 터졌고요. 네. 그리고 지하 제가 이제 고시원에 되게 오래 살았던 애예요. 네. 네, 그래서 고시원의 라이프 스타일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네. 그 고시원의 그 공동 키친에 있는 네. 그 냉장고에 그 김치를 내가 먹을까 말까 내가 고민한 적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고시원에 살고 반지하에 살던 애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돈도 벌만큼 벌었고 네. 그러면 전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그분이 그쵸. 오해하셨어. 그래서 그냥 저는 근데 어느 정도 그런 거는 좀 정해져 있지 않나라고 해요. 크리스천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네. 왜냐하면 사람의 그릇이라는 게 갑자기 내가 막 마음을 먹는다고 갑자기 막 이 종재기만한 게 막 세수대야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그쵸. 어느 정도까지는 느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친구는 잘 사나요? 더 웃긴 거 네. 네. 그 친구 내가 집이 사실은 부자였어요. 네. 되게 부자였고 이제 유학을 걔가 이제 갔다 왔었거든요. 네. 미술을 전공했는데 네.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그 초등학교인가 거기 이제 방과후 영어 강사 뭐 어떤 그걸 약간 돈 주고 사서 들어갔어요. 네. 그 자리를. 네. 그런데 거기에서 걔가 이제 그 자리가 도시에 있는 게 아니라 촌이었어요. 촌에서 이제 하고서 이제 옮기려고 했는데 거기서 웬 남자를 만나 결혼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촌에 있는 촌박하고 네. 결혼을 네. 했는데. 그 사람이 집이 이제 좀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어찌어찌 해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네. 지금 어쨌든 그 친구는 학습지 교사라고 있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학원장. 아, 그 로또 당첨된 친구 얘기도 읽으면 참 궁금했어요. 근데 이게 1등인가요? 1등이었어요. 1등이에요? 1등이었어요. 대박이죠. 네, 얘기 좀 빨리 해주세요. 그게 네. 제가 이제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러 갔는데 네.
이 친구가 이제 거의 십수년 만에 만나니까는 정말 맛있는 걸 뭘 먹여주고 싶다면서 막 어디 촌으로 데리고 가는 거다 납치하는 줄 알았어. 네. 근데 촌으로 가더니 비닐하우스로 들어가면서 여기 딸기는 네가 돈 줘도 못 먹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네. 이게 다 백화점 납품으로 들어가서 일반 개인한테 안 판대요. 아.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딸기 농사를 짓게 된 이 친구가 사실은 네. 군인이었어요. 직업군인. 근데 이제 직업군인을 은퇴를 했나 봐요. 네.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뭐를 할까 하다가 이제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로또가 된 거예요. 와. 그래서 근데 봐봐요. 네. 만약에 생각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사업을 해야지 했다가 돈이 들어오면 사업을 안 해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네.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특이했던 게 뭐냐면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이 뚜렷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로또 당첨금으로 농사를 시작했는데 일반 딸기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수경재배로 약간 이렇게 진짜 완전 빛깔 맛 다 프리미엄이었어요. 네. 크기도. 그래서 이 농사를 졌는데 더 놀라운 건 자기 로또 당첨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어요. 와. 현재도 벌고 있고. 이야. 그래서 사람이 정말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사는지에 따라서 로또의 저주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 전 로또의 저주에 걸린 분도 알아요. 어떤 사장님의 이제 네. 말에 의하면 28살 아가씨가 로또가 됐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생산 라인에서 일하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무조건 여기서 벗어나고 싶던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일단 돈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난리가 났는데 이제 그 저한테 말을 해주신 분에 의하면 28에 로또가 됐는데 29에 다시 공장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이거는 그러면 1년 동안 거의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다 썼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두 가지 사례가 되게 완전 대조가 됐었어요. 그 친구의 딸기를 먹으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때 그 딸기를 먹으면서 로또 얘기도 같이 들은 건가요? 딸기를 먹기 전에. 아, 같이 데려가면서? 왜냐면 이 딸기의 네.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친구가 나름 이제 그 썰을 푼 거죠. 네네네. 이 딸기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네. 이 탄생 배경을 네네. 말했는데 네네. 그 딸기를 먹으면서 네. 하, 난놈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네.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얼마가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네. 일부는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이 농사를 지셨던 분인데 이제 요즘에는 되게 기업형으로 네,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근데 네. 이제 부모님은 그러지 못하셨어요. 아. 그래서 부모님 그 시골에 집도 하나 져드렸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수경재배 다 하고 뭐 하니까 그래도 몇십억 되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쵸. 땅도 어디, 부지도 되게 컸어요. 야. 네. 그 이제 그 책에서 가난한 생각과 믿음 부족이 부의 호수를 틀어막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네. 이건 이제 생각과 믿음이 부를 결정한다. 네.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그 운의 흐름이라고 하죠. 네. 근데 혹시 피디님은 운의 흐름이 바뀌는 걸 경험한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한결같았습니다. 네. 아직 때가 안 왔나 보다. 네. 저는 운의 흐름이 바뀌는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게 네. 운의 흐름이 바뀌는 게 근데 제가 스스로가 네.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제가 스스로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운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29살 일기장을 쓸 때까지는 네. 저를 믿지 않았고 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왜 그렇게까지 공부를 했냐라고 누가 말하면 네. 나를 못 믿어서요. 아. 그러니까 나를 못 믿으니까 자꾸 확인하고 싶단 그쵸. 거예요. 자꾸 네. 확인하고 싶으니까는 더 노력해야 되고 더 내가 확인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나한테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채찍질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제가 느낀 거예요. 내가 노력을 했고 그 결과를 내가 누릴 자격이 있구나를 제 스스로 느꼈던 그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극복을 했던 건 뭐냐면 네. 부정적인 저의 에너지와 제가 평소에 하던 쉬운 선택들을 제가 걷어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정 에너지는 책으로도 많이 제가 이제 체화가 되고 있었지만 네. 사실은 이게 사람이 진짜 금방 돌아가요, 여러분. 맞아요. 정말 네. 빨라요. 그래서 LT급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제가 지연하기 위한 저만의 방법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책을 못 읽을 때는 저는 이제 오디오를 되게 계속 들었어요. 계속 나한테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주기 위한 그리고 심지어는 책의 좋은 구절을 제가 녹음해서 제 목소리로 제가 들었어요. 저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저를 계속 이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로 계속 말을 하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제가 괜찮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들을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학원을 도전한다든지 네. 입시학원에 이제 제가 그 레저메를 가지고 간다든지 그런 게 사실은 다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저는 되게 하찮았거든요. 네. 근데 내가 이 산을 넘어야지만 내가 괜찮은 존재라는 거를 확인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할 수 없는 그런 도전과 선택을 해야 됐었고 그거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도 제가 인정을 받자 또 다른 레벨로 제가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저는 운의 흐름이 바뀌는 걸 느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운의 알고리즘 타로마스터 우리 정혜도 씨 네네. 사랑합니다. 우리 정혜도 님께서 그 책에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운성비. 네. 근데 이제 운 대비 이제 성능비라는 건데 네. 운성비를 바꾸려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타고나는 건 있거든요. 동그릇도 그렇고 이제 운도 그렇고 타고나는 건 있는데 운성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긍정적 자살이라고 그래요. 긍정적으로 하는 거. 근데 다 뻔하잖아요. 네. 정말 뻔한데 왜 같은 책에서 또 많은 책에서 같은 얘기를 하냐. 네. 이게 진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긍정 자세. 근데 여러분 긍정 자세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아주 빠르게 리셋되기 때문에 네. 이 긍정 자세를 하려면 내가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나한테 계속 좋은 얘기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게 되게 웃겨 보일 수 있지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계속 이 운성비를 높이는 태도를 했을 때 제가 어떤 걸 경험했냐면 귀인들이 연결되는 걸 경험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저와 연결되는 접점에 뭐가 있었냐면 저의 긍정적인 자세와 노력형 인간이라는 네. 인정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주는 기회를 제가 잡았고 그러면서 저는 제가 어쨌든 가난에서 벗어난 건 제 노력도 있었지만 저는 다 사람으로 인해서 연결돼서 거기서 벗어났다 생각을 해요. 정말 사람이 귀하죠. 근데 그 귀한 사람을 만나려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긍정적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약간 그런 거를 내가 끊임없이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운의 흐름이 바뀐다라는 거는 이제 지나가서 돌이켜보니까 그때 바뀌었다고 인식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바뀌는 도중에 그게 강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제가 그 운의 흐름이 바뀌는 거를 그렇게 알아차릴 정도로 똑똑하진 않고요, 여러분. 네.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지나고 나니까 다 점이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점이 연결되는 거를 본 지는 얼마 안 돼요, 솔직히 네. 말하면. 저희 남편을 만나서 제가 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의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네. 이게 내가 찍었던 점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내가 여기에 왔구나를 재해석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거를 알고 나니까 왜 모든 책에서 긍정적인 자세, 긍정적인 에너지 네. 이런 얘기를 하는지가 이제 이해가 진짜 된 거예요. 그 점들에 대한 그 관점이 바뀐 건가요? 이게 부정적인 걸 생각했는데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인가요? 어떤 점들은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책 들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고 제가 계속 이거를 어떻게 보면 성취하려고 노력을 네. 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긍정적인 자세 하나를 바꾼다고 제 인생이 달라지진 않아요. 긍정적 자세를 한다고 내 통장의 잔고가 달라지지도 않고요. 네. 제가 반지 앞방에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해봤자 소용없다. 소용없다. 네. 그게 대부분 저도 그랬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답이 없잖아 지금. 이게 지금 내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다고 자살할 용기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데 이 상태로 계속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려면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는 그 점들을 그냥 찍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어쨌든 쥐어 짜서라도 네. 내가 그 긍정적인 거를 내가 노력을 해서 찍었던 점들이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로. 저도 제가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네. 제가 영어 학원장 될 줄 몰랐고 그쵸? 제가 처음에 제가 윤선생 할 때 시급을 따지면 5천 얼마예요. 네. 왜냐면 일하는 시간이 되게 길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과외 할 때 시간당 잡혀가는 거 아니면 시간당 10만 원 넘게 받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게 엄청나게 사실은 그 시간당 나의 몸값이 올라간 그쵸. 건데 이걸 네. 제가 알고 하진 않았다는 거죠. 이걸 제가 기대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면 좋겠다. 제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그냥 이거였어요, 저는. 그 지나고 나서 이제 아신 거니까 그 당시에는 뭐 약간 그런 알아챌 수 있는 방법도 없었겠네요. 없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20대 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고 왜 힘든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네. 왜냐하면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랄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터널을 내가 얼마만큼 견디고 가야 되는지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마음인지도 알고 그래서 중간에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개인의 자유예요. 선택이에요. 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우리가 이 지구에 태어난 거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냐.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치, 성공은 생각의 크기를 뛰어넘지 못한다. 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 네. 네. 격하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뼈아픈 경험이 있는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피디님은 네. 이게 기회인 걸 알면서도 놓친 기회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과거를 잘 후회하지 않아가지고 잊어버립니다. 그냥 사실 그냥. 네. 되게 좋으시네요. 네. 저는 네. 기회인 걸 알면서도 놓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EBS 강사 도전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입시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료들이 봤을 때 좀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동료가 저한테 이제 그 EBS 수학 쪽에서 되게 유명하신 어떤 분을 저한테 소개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식사자리에서 그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니 EBS 해도 될 것 같은데 도전해볼 마음 없냐? 왜냐면 이제 연줄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뭐 해보겠다고 하면 이렇게 연결해줄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제가 가르치는 걸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면 너무 거기다가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근데 스펙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 왜냐면 네. EBS 강사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뭐 영어 거의 이제 석사급은 돼야 그쵸, 되고 예. 이제 뭐 심지어 박사도 있을 수 네, 있고 그런데 네. 저는 뭐 유학도 안 갔다 왔어. 뭐 국내파니까 영어 전공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애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컸고 사실 제가 그때 생각이 조금만 컸으면 내가 정말 이거를 도전하고 싶으면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영어 그 대학원을 가고 네, 네. 내가 뭔가 도전을 했으면 되는데 제가 이제 대학 때 너무 그러니까 4년 내내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한 번도 쉰 적도 없고 막 동아리를 들어간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다시 또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야. 또 돈 벌면서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포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마지막 연락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왜 도전을 안 하냐라고 네. 하는데 막 엄청 핑계를 되게 추잡스럽게 이런저런 네. 핑계를 막 네. 대면서 그 기회를 날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기회인 줄 모르고 날렸던 기회는 네. 제가 이제 스피킹을 먼저 이제 마스터를 한 다음에 전 입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스피킹하고 입시를 좀 이렇게 콜라보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입시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정말 암기만 해서 문법을 해요. 달달달달. 그래서 뭐 투부정사가 뭐야? 그러면 뭐 동사원형 투 네. 플러스 동사원형 막 이렇게 외우긴 하는데 그게 정말 뭔지를 몰라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열라 풀어. 네. 문제는 열라 푸는데 문장은 못 만들어. 그래서 저는 이게 싫었기 때문에 저희 학원 시스템을 완전 남들하고 다르게 했어요. 네. 그래서 문법 강의를 제가 다 동영상을 찍어서 집에서 영상을 본 다음에 학원에 와서 선생님을 가르쳐야 통과해요, 저희는. 네.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걔가 그걸 그냥 외워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선생님을 이해시켜야 돼요. 아, 네. 이해시키려면 되게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그거를 해야지만 통과해요. 안 그러면 계속 다시 이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애들이 실력이 빨리 늘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만족도 좋고.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언니도 영어학원을 하는데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하영아 대박이다. 우리 동네에 너랑 되게 비슷한 시스템의 학원이 있어. 오. 내가 아 그래? 그럼 네. 그 원장도 다 동영상 찍었겠네. 그랬더니 네. 심지어 아니야. 온라인 남의 강의를 짜짓기를 네. 해가지고 그걸로 학원을 돌리는 애 대박이 났다는 거야. 나는 그 수백 개를 내가 맨날 찍었는데 근데 더 웃긴 건 그 원장님께서 그거를 프랜차이즈로 만든 거예요. 야. 능력자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수백 개의 영상을 찍어서 오직 우리 학원에 그 동네 몇 명에게만 이걸 공급했는데 네. 그분은 전국에 그걸 공급한 거예요. 근데 이 두 차이가 뭐냐 네. 생각이에요. 왜냐면 저희 이제 학원 어머니들께서 다른 동네 이사 가면 항상 했던 말이 원장님 분 좀 하나 내세요. 그 네.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내 스스로가 아, 이 정도면 됐어. 이게 되게 강했어요. 이 정도면 됐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뭔가 확장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던 거죠. 근데
그분은 단지 영어 학원장에서 사업가로 일단은 돌아서신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학원은 이제 어떤 페이 원장한테 맡겨놓고 안 하신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생각을 조금만 크게 했다면 내가 뭐 사업을 하고 그걸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분점 몇 개를 돌려볼 수는 있잖아요. 그쵸. 왜냐면 어차피 찍어놓은 동영상. 그쵸. 근데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생각을 비합리적으로 해야지만 그나마 합리적으로 살 수 있어요. 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네.